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임수엉입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를 할 제품은 클레버 에어뷰라고 하는 게이밍 쿨링 스탠드에요 음, 언박싱을 해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usb 타입 c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 케이블은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핸드폰도 그렇고 이래저래 구매해놨던 케이블이 몇개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자체는 좀 냅뒀다가 나중에 뭐 고장나는 게 있으면 쓸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핵심이죠. 이제 쿨링 스탠드. 쿨러가 들어있는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뭐이 제품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음, 사용설명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볼베어링 쿨러 장착, 그 다음에 퀵 차지 2.0에서 3.0 고속 충전 지원.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녹음, N 각도 조절용 듀얼 힌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뭐 재질 같은 것도 그렇고 무게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Type-C 포트를 지원하고 퀵 차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네요. 퀵 차지가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음, 게임, 이제 쿨러 스탠드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퀵 차지를 지원하면서, 쿨러 기능까지 하는 제품을, 저는 못 봤어요. 뭐, 다른 거 이제 좋은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제품을, 이런 제품을, 이번에 처음 구매를 했고 사용하기 때문에 뭐 찾는데도 좀 이래저래 하면서 찾아봤습니다만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일단 이 쿨러 기능 있는 스탠드 뒤편을 보시면은 네써 있는 대로 타입 C 케이블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튼을 통해서 이제 쿨러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기능 이 있고, 그다음 이제 충전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원을 이제 콘센트 연결해서 이제 전원 넣으면서 다시 USB 하나 더뺀 다음에 핸드폰도 충전하고 핸드폰 아니면 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것도 쿨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놓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 동시 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쿨러를 동작하면서 핸드폰을 놓고 핸드폰에서 이제 충전, 직차지 충전이 된다는 점이 정말 큰 베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은, 뭐, 일단, 음, 그냥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렇게 뒷면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구멍을 통해서 이제 케이블 넣어가지고, 케이블 선정리도 상당히 깔끔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 리뷰를 위해서, 구매는 하고 나서 제품 사용은 어제 이제 하루 동안 계속 해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제가 쿨러 스탠드를 왜 지금까지 안 썼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쿨러 기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하면은 뭐 연결은 제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원부에 연결 그 다음에 뭐 충전을 따로 더 하실 거라면 은 이걸 연결해서 이제 핸드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이제 버튼 작동해서 쿨러를 동작하게 되면은 쿨러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바람이 꽤 세요 바람 세기 때문에 꽤 놀랐어요. 이게 그냥 쿨러로써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미니 선풍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요. 바람이 상당히 세고요 하루 동안 제가 이제 S9 플러스에다가 검은사막 모바일 설치를 한 다음에 풀옵션을 돌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쿨링 기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음 제가 4시간 넘게 그냥 자동사, 자동으로 돌려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컴퓨터, 뭐 유튜브 찾아보면서 영상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뜨겁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핸드폰에 그냥 이제 손을 가져다 댔는데 그냥 따뜻한 느낌? 그냥 뭐 핸드폰 이제 이제 밖에 따따 핸드폰이 딱 이제 밖에 뜨거운 날에 이제 나가면 약간 따뜻해지잖아요. 좀 그런 느낌? 그 정도만 되더라고요. 어, 상당히 쿨링 기능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아쉽네요. 제가 S9 플러스 말고 이제 뭐 다른 촬영 장비를 구하게 된다면 그걸 녹화하면서 그때는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정말 쿨링 기능 마음에 들었고. 일단 바람 세기도 다시 한번 틀어서 보여드리자면 바람이 정말 셉니다. 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걸 지금 촬영 각도의 한계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바람이 정말 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 촬영장비가 제 부실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 이 제품에 있어서 타입C를 사용하는 것도 정말 좋고 이 기본 기능이죠 스탠드 기능이 정말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얘를 잠시 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이 하나 둘 두가 두 곳으로 각도를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로 넘어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약해 얘가 약해서 생각 어차피 각도를 조절하긴 어려워요. 거의 각도를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사실은 좀 아쉽네요. 밑에가 조금 더 무겁거나 받쳐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은 뭐 각도를 조금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요. 뭐 폰을 그냥 뭐 정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스탠드를 270도까지 뒤로 뒤집어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놓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루트는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도 역시 아쉬운 점은 밑에 조금 무거, 무게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받쳐, 받쳐 놓을 수 있다면은 이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놔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 기능에 있어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유선 충전만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뭐 쿨링을 위해 이제 쿨러를 배치한 것 때문에 아마 좀그 부분에서 제품 특성상의 한계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게 Type-C 포트를 제공하면서 충전 기능을 위해서 케이블을 두개 써야 된다는 사실은 좀 아쉽고요. 이 쿨러가 되면서 무선 충전까지 된다면 정말 완벽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쿨러 기능 자체도 하루 동안밖에 안 써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정말 파워가 세고 오래 핸드폰을 두고 방치를 해도 와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제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음, 지금까지 클래버 에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 진짜 정리하자면 진짜 만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쿨러 기능도 되면서, 퀵 차지 기능도 되면서, 게다가 그것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메리트가 정말 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류의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정말로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까지 제품 리뷰의 임성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은 다시 찾아서 음, 언박싱 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